화천 산천어 축제는 개막 사흘 만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개막을 연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 끝에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의 얼음 얼리는 비결을 전영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2017 화천 산천어 축제장. 며칠 계속된 강추위에 얼음 두께를 측정하려고 전동 드릴러 뚫어보지만 얼음 강도가 강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주일 전 12cm보다 두 배 가까운 22cm. 안전한 축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20cm를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 지난달 22일만 해도 상황은 비관적이었습니다. 60mm의 겨울비가 쏟아지면서 축제장에 얼었던 10cm의 얼음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얼음이 어는 빙점은 0도씨. 이때부터 화천은 축제장 얼음 얼리기를 위해 사투에 돌입했습니다. 밤에는 수온을 낮추기에 밤새도록 제설기를 가동해 눈을 물속에 뿌렸습니다. 수온이 0도씨로 낮아져야 얼음이 얼기 때문입니다. 얼음이면 얼음판 위에는 밤마다 물을 계속 공급해 얼음 두께를 키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의 따뜻한 물은 여수로를 만들어 축제장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물을 수위를 조절하는 그 수위 조절 능력이라든지 물의 온도를 낮게 조절해서 얼음을 빨리 얼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우리 화천군이 노하우가 가장 크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화천군뿐이라 생각하고 또한 밤마다 축제장을 가로지르는 골바람은 축제 전 반갑게 찾아온 영하 10도의 동장군과 함께 단단한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강물의 경우 결빙의 요인은 전체적인 수량과 수심, 흐름의 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극값의 변화 속에 얼음 얼리기를 위한 화천만의 과학적인 접근과 노력이 있어 성공적인 축제 개막이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축제장 조성에는 얼음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